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김상희 국회 부의장과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국민의힘 대구 중구 남구 곽상도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28조 원이 들 수 있는 가덕도 신공항을 이렇게 졸속으로 추진해선 안 된다는 점을 강조하기 위해 반대 토론에 나섰습니다. 지난 박근혜 정부에서 영남권 5개 광역단체장 간 합의에 따라 사전 타당성 조사를 시행하고 신공항 입지로 김해 신공항을 발표했습니다. 이런 어려운 합의의 산물이 오거돈 전 부산시장의 성추문으로 촉발된 재보궐선거용으로 백지화되고 공항 입지로서는 꼴찌인 가덕도가 특별법을 통해 새로운 입지로 지정되는 상황이 개탄스러울 따름입니다. 오죽하면 법안을 심사하던 여야 의원님들 발언에서도 실시 설계 전에 공사부터 시작하는 게 말이 되느냐, 동네 하천 정비할 때도 그렇게는 안 한다, 아무리 급해도 이런 졸속한 법이 나왔느냐는 탄식이 나온 상황입니다. 주무부처인 국토부를 비롯한 기획재정부, 법무부도 위법성과 형평성 문제를 들며 부정적 의견을 냈지만 선거를 앞둔 상황에서 여야는 이런 반대와 구세대에게 막대한 부담을 줄 수 있는 법안을 통과시키려 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가덕도 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안에 반대합니다. 그 이유는 크게 세 가지입니다. 첫째, 가덕도는 섬으로 공항을 지으려면 바다를 메워 공항을 지어야 하는데 경제성도 떨어지고 안전에도 큰 문제가 우려됩니다. 가덕도에 공항을 짓자면 바다 육지 바다로 설계되어 2개소 이상이 부등침하 구간으로 전 세계적으로 이러한 활주로를 가진 공항은 없습니다. 많은 전문가는 가덕공항 또한 13m 지반 침하로 유지비만 10조 원이 넘게 들어간 일본 간사이 공항처럼 지반공학적 문제로 지반 침하가 발생하고 태풍 해일로 공항의 사용이 어렵게 되는 문제를 겪을 가능성이 크다고 합니다. 이러한 이유로 지난 2016년 동남권 신공항 타당성 조사를 진행한 ADPI에서도 가덕도는 기준 점수 미달 판정을 받은 입지입니다. 이러한 장소에 정밀한 지반 조사도 없이 부등침하가 어느 정도 발생할지 예측하지도 않은 상태에서 졸속 입법으로 신공항의 입지를 확정 짓는다면 향후 그 책임은 문재인 대통령과 이 법을 찬성한 의원님들께 반드시 물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 사업비가 적게는 12조 8천억에서 최대 28조 6천억이 소요될 것으로 추정되는 초대형 국책 사업을 예비 타당성 조사도 면제할 수 있는 특례 조항을 포함시켰습니다. 소관 상임위인 국토교통위원회 법안 심사 소위에서 논의할 당시 당초 여야 합의로 예비 타당성 조사를 최대한 단축하여 처리하여야 한다로 결론났던 사안을 뒤집어서 예비 타당성 조사를 면제할 수 있다로 바꿔 의결하였습니다. 결국 무리하게 기존 합의를 손바닥 뒤집듯 번복하고 예비 타당성 조사를 무력화하는 조항을 살린 것은 문재인 정부와 여당조차 가덕도 신공항의 사업성이 매우 낮게 나오리라는 것을 알고 있다는 반증입니다. 부작용이 얼마나 클지, 사업성은 있는지를 검증하는 최소한의 제도마저 무력화하는 것은 대규모 재정사업에 대한 예산 낭비와 재정운영 효율성 측면에서 절대 바람직하지 않고 구체적 단일 사업에 대해 예비 타당성 조사를 면제할 수 있게 한 이런 좋지 않은 선례는 향후 대형 국책 사업을 추진하는데 두고두고 많은 부작용을 불러일으킬 것이 자명합니다. 세 번째, 당초 비극적인 도태산 추락 사고로 촉발된 동남권 신공항 사업임에도 가덕도는 안전성 측면에서도 확실한 문제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우선 진해 비행장과 가덕공항은 비행 절차가 중첩되어 동시 운영이 불가능하고 사천 진해 공역을 축소 조정하지 않으면 가덕공항의 비행 절차 수립이 불가능하다고 합니다. 공군에서도 인근에 김해공항이 국내선과 군공항으로 운영을 계속하게 되면
복수공항 운영에 따른 공력 혼잡과 부산시가 정한 40m의 활주로 표구는 60-70m 이상인 화물선과 접촉되어 해양선박의 통로가 대폭 축소되는 것이 불가피한 등 항공안전성을 위해할 요소가 너무나도 많은 상황입니다. 이는 당초 안전성 우려로 촉발된 동남권 신공항 건설 목적과 전면 배치되는 것으로 이러한 지역의 공항 입지를 강제하는 것은 법으로 강제하는 것은 향후 수많은 문제를 초래하게 될 것입니다. 만약 오늘 재보궐 선거를 의식해 정치공학적인 이해관계로 탄생한 가덕도 신공항 건설 위한 특별법이 통과된다면 훗날 각종 부작용과 발생할 문제는 두고두고 역사에 기록될 것입니다. 국가의 100년 대계를 걱정하는 의원님들의 소신 있는 반대표를 기대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